모함이라고. 다정이 쟤 나에 대한 질투심이 많아서 그래. 그래서 아버님하고 결혼까지 한 거라니까. 야 시끄러워. 백상철 말은 어떻게 변명할 건데. 변명이라니. 내 말 좀 믿어달라고. 백상철하고 다정이 말은 믿어놓고 왜 내 말은 안 믿는 건데. 야 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. 왕지훈 넌 뭐 얼마나 깨끗이 살았다고 나한테 이러는데. 네가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이라도 있네? 야, 이제 본색이 나오시겠다? 그래, 둘 다 피차 마차 쌍마차니까 긴 말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, 어? 야, 나와. 지윤 씨. 나와. 지윤 씨. 나와! 지윤 씨! 꼴이 말이 아니네. 조강지처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려고 했더니 겨우 이러려고 사랑이네 문에 그 난리를 피웠어. 너야말로 왕회장으로 갈아타려고 송이까지 버린 거냐? 뭐가 어째? 송이를 죽게 한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? 지윤 씨! 아 지윤 씨! 아 제발 지윤 씨! 내 말 좀 들어봐. 아 지윤 씨! 야 너도 꺼져. 와와와 내 발로 나갈 테니까 노 터치. 아 진짜 이씨 노 터치 좋아하네 씨. 야 당장 꺼져. 아 알았어 간다. 저 쓰레기 같은 것들 씨. 이제 속이 시원하네? 에휴, 겨우 이렇게 쫓겨날 거면서 나 가지고 놀았냐? 어쨌든 정산 좀 하자. 정산? 돈 받고 싶었으면 그 입 다물었어야지. 너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잖아.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. 나도 너 때문에 이혼했어. 그거 잊었어? 네 이혼만 엄청난 불행이고 내가 안 이혼은 별거 아니냐? 웃기고 있네 정말. 네가 좋아서 나랑 연애한 거잖아. 야 너 왕지훈하고 결혼하려고 나 누명 써서 깜방 보냈잖아. 덕분에 난 집이랑 직장까지 다 잃었어. 어떻게 보상할 건데? 보상 같은 소리하고 있네. 네가 지훈 씨한테 까발린 그 순간 다 끝이야. 아, 그래? 아, 그럼 너도 회사에서 쫓겨나게 해줄게. 뭐? 명예훼손? 그까짓 거 감수하지 뭐. 핏개 떼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네 과거 다 까발려줄게. 백상철, 뭐 하자는 거야? 아, 적어도 강세란이 나랑 불륜 짓한 사실을 회사 직원들도 알아야지. 그 사람들도 알 권리 있거든. 왜 이래? 나도 이판사판이다 이거야. 다 잃은 놈이 뭐는 못해.